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코고요. 미코. 12,500원이 20%. 네. 네. 아, 안타깝네요. 제가 작년 7, 8월 달에 6월 달이죠. 작년 6월 달에 2차 전지 사시면은 계좌들이 다 이렇게 망가질 거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7, 8월에. 그럴 때 제가 비난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2차전지가 좋다, 2차전지는 미래가 영원하다, 뭐 에코프로 사야 된다,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뭐 금량 이런 거 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방송만 틀면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아 게임이 무덤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가 맹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거의 근 1년 동안 2차전지 상담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아, 내가 좀 더 그때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좀 더 유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왜 갑자기 미코 이야기하다가 2차전지 말고, 2차전지도 아닌데, 왜 미코 이야기하다가, 그 2차전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미코가 어떤 기업이냐면요, 반도체 쪽이죠, 그죠? 네. 반도체 사업 부분, 뭐, 연료전지 부분 이렇게 있지만,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올 6월 달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는 지는 해입니다. 반도체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그걸 따라온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 사신 분들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 뛰어나가서 놀겠다는 이유 사지 마세요. 똑같이 작년 2차전지 때가 또 떠오르네요.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 그 떨어지는 것도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쉬움이 남네요. 제가 유명했다면 시청자님 이거 안 샀을 겁니다. 그죠? 네, 제가 더 유명했다면, 제가 좀 더 활동을 좀 더 잘했다면, 아,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이야기했다면 호불호가 안 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아, 그러면은 나를 보는 시청자가 뭐 10만, 20만, 30만, 100만, 200만, 아, 그 정도만 됐어도, 야, 적어도 2차전지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상담을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안 해도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네요. 제가 유명하지 못한 거, 그리고 시청자님 저를 몰랐다는 거, 제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고요.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 유행을 하든 방송에서 모든 방송국에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가 떠들어댄다. 이게 좋다고 떠들어댄다. 그건 반드시 지는 해가 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TV를 틀었는데 어떤 업종이 좋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고점입니다. 다시는 사지 마시고 그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고수들이 들어가서 단타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칼날은 잡지 마세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 잡으셔서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비중은 20%라서 너무 많으세요 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네오쌤과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는 없이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도 미코라는 이 회사도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뭐 엄청 좋은 상황인가 하면은 그래도 아까 네오쌤보다 좀 나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가져가 보시되 네오쌤보다 좀 더 상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추가 매수를 안 해도 13,000원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튀어 오르면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 매수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반등이 어느 정도 셀지를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약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그냥 다시 또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이 돼버리거든요. 반등이 약하면요. 세야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잘 가고 있는데 그걸 방향을 꺾어버리려면 핸들을 확 꺾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핸들 살짝만 꺾으면 그냥 차선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서 차선만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확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 꺾어서 14,000원까지 한 번에 확 올라가버린다면은 좀 더 들고 와봅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가 되는데 지금 반등이 만약에 나오긴 나오는데 11,500원, 12,000원까지 올라오다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다시 또 그냥 가던 길 계속 갑니다. 8,000원대, 뭐 7,000원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추가하면서 할 거면 저 아래쪽에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등의 크기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못 봤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그때 네오쌤이 이미 먼저 나가고 있고 얘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따라갈 것 같은데 그 반등의 힘에 따라서 좀 더 홀딩을 하던가 팔아야 되던가가 결정날 것 같은데 적어도 일단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약해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500원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보고 뭐 가져가라. 반등이 약할 것 같다. 반등이 셀 것 같다. 이런 걸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 11,500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이거 전화 채택이 잘 안 돼요 하는데 될 때까지 하셔야죠.
그뭐한번 한다고 그뭐 기회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500원쯤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진단받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